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을 컨설팅하는 강주연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성편, 남성 중년들을 위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패셔니스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패셔니스타란 무엇일까요? 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있고 또 패션 감각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패셔니스타라고 말합니다. 남성 패셔니스타 중에 또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요즘에는 20, 30대뿐 아니라 패션계에서 그레니들이 이런 패셔니스타의 대세를 또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닉 우스터신데요. 미국인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패션 스타일링을 전 세계의 많은 팔로워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의 특징은 키가 168cm 정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인으로서는 크지 않은 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패셔니스타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가 있겠죠? 남포동의 닉 우스터시라고 불리는 여용기 선생님입니다. 여용기 선생님은 원래 재단사셨죠. 네, 패션을 이제 옷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런 스타일링을 이분과 같은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기본적인 남성복의 멋진 스타일의 전형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모습. 그것도 자기 몸에 맞게 잘 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의 훌륭한 패셔니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패셔니스타 분들의 남성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에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무조건 유행이 온다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스타일에 유행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매사에 진지하고 열정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죠. 그리고 20, 30대가 가지지 못한 깊이에서 나오는 연륜과 자신감이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이제는 더 멋있어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그 사람들이 대세다. 나이는 어쩌면 정말 숫자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 나이 들면서의 우아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중년이 왜 더 멋내기 좋은 나이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조지 클루니의 사진이 있죠. 젊었을 적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 현재 60이 넘은 조지 클루니 씨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멋진 모습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조지 클루니가 훨씬 멋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체형과 외모가 점점 변해갑니다. 30, 4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아, 이전에 나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하는 약간의 우울감과 또 자신이 없어지는 그리고 나를 꾸미고자 하는 의욕을 좀 잃게 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게 되죠. 하지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조지 클루니 씨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멋있고 세련된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년 이후에는 외모보다도 땡땡땡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년이 넘은 나이에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중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최민수 씨의 얼굴이 있는데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최민수 씨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과 어떤 패션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중년 이후에 이 분위기에 있어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그 사람이 가지게 된 삶의 지혜,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또 넓은 마음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을 중년 이후에는 비로소 우리의 스타일링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20, 30대 때는 세련된 그 패션 스타일이다 하면은 무조건 좀 유행을 따라가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죠. 수도 없이 많은 옷들을 사고 또 버리고 정리하고 하는 데 시간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요, 이런 유행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멋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중심에 두고 트렌드는 조금씩만 반영해도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쫓아가느라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남성의 중년 남성을 대표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안성기 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베이직한 클래식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베이직한 클래식을 모던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느냐, 또는 뉴 클래식으로 보여주느냐, 또는 로맨티스트의 소프트한, 로맨틱한 클래식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또 카리스마 있는 클래식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약간 낡은 듯하고 자연스러운 빛바랜 듯한 클래식으로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감성을 섞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성이 좀 강하신 중년분들은 섹시한 어떤 반항아 느낌의 그런 데님과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로커나 라이더 같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시기도 하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일을 가져가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년이라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장을 입든 캐주얼을 입든 이제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요소가 우리 스타일링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입던 그냥 캐주얼함, 뭐 트렌디함 이것보다는 이 중년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와인이 보이죠? 와인이라는 취미는 우리 중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취미는 교양과 지성을 좀 함께 동반해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합니다. 어느 품종 또는 어떤 음식과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패션에서도 우리가 패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옷이 어떤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 입혀지는 옷이냐, 또는 어떤 것과 코디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교양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개성대로 입겠다라고만 해서는 이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 소통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소통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예로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중년들의 패션을 보고 정말 놀랍다, 파격적이다. 이거는 어떤 그 패션쇼에 그 런웨이, 패션쇼장에서나 볼 법한 정말 파격적인 패션이다 하고 놀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과감한 믹스매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그 중년들의 패션 스타일링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타디노프가 놀랬던 이유는 우리 중년들은 컨셉을 섞어서 입는, 또는 배색을 섞어서 입는, 또는 아이템을 섞어서 입는, 또는 착장법을 섞어서 입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세련된 패션이다 라는 기본 룰을 좀 많이
벗어나는 파격적인 그런 패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파격이 과감한 믹스매치라는 좋은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패션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년들을 위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패션의 기본 룰은 기본 아이템을 잘 입는 것입니다. 셔츠티와 폴로티라든지 면바지, 로퍼나 스니커즈 같은 기본템들을 멋지게 소화하는 것이 중년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어떻게 그런 기본 아이템을 멋있게 입으라는 거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을 보시면 일상룩이 멋진 중년의 패셔니스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베이직한 아이템이죠. 셔츠와 면바지, 또 기본 컬러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정도죠. 또 튀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상룩이 멋진 중년의 패셔니스타들로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핏을 아주 예민하게 자기에게 맞춰서 입는다는 겁니다. 대강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체형에 잘 맞춰진 그런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좀 조심,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액세서리 컬러를 잘 맞춰서 입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벨트와 신발의 컬러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가방과 신발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뭐 블랙 가방에 브라운색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코디의 완성도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쟁이들은 국룰이라고 합니다. 벨트와 신발의 컬러를 맞춘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기본 멋쟁이들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룰이 아닌 우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기능적인 골프티나 등산티 그리고 또는 기지바지라고도 하는 너무 길고 넓은 정장바지를 입는 경우가 평소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옷의 컨셉과 통일되지 않은 발이 펴는 기능화를 많이 신게 됩니다. 등산화라든지 기능화를 신는 경우요. 그리고 너무 크고 무겁고 컬러가 통일되지 않은 벨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코디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골프 티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등산 자켓을 입는다. 이것은 굉장히 통일되지 않은 부조화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아재룩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젊고 캐주얼해 보인다 라는 이유로 큰 무늬를 지나치게 많이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입는 체크 무늬의 큰 무늬들인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입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큰 무늬에 기지바지라고 하는 정장바지에 구두를 신은 모습, 아재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 보이시는 작은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 좀 큰 체크, 큰 무늬를 입으신 우리 그 연예인 선생님들의 사진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 큰 사진에서는 무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거나 배색을 통해서 멋있는 룩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신구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베이지와 네이비라는 멋진 배색을 통해서 중년의 멋있는 그런 일상 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이순재 선생님은 체크 무늬가 테토솔이라는 체크인데요. 저 체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이 정도의 사이즈였을 때 일상 룩으로 가장 멋있을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늬가 지금 주현 선생님은 티셔츠의 무늬와 모자의 무늬가 서로 따로 놀고 있고 티셔츠의 무늬가 지나치게 크죠. 이런 경우보다는 머플러처럼 그 코트 안에 부분으로 포인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늬가 더 좋은 그 무늬의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크게 사용이 되었을 때 좋은 예는요, 여름에 리조트를 갔을 때의 리조트 룩이라든지 겨울에 홀리데이를 위한 눈꽃 무늬, 이런 무늬들은 좀 크게 사용을 해도 무방한 무늬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작은 무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아메카지 룩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식 워커웨어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이제 아메카지 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커룩이에요. 그러니까 청바지나 그런 어떤 워커의 아이템들과 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이제 또 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아니라면 체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우아한 컬러의 그런 배색을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의 경우도 멋진 컬러로 배색을 하려고 하셨지만 신발에 보면 블루 컬러에 전혀 또 어울리지 않는 캐주얼한 신발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두 가지 경우는 큰 무늬보다 우아한 배색을 잘해서 멋진 중년의 코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재룩의 두 번째 상징은 길고 넓은 바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제 그 중후하고 가볍지 않게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에 너무 길고 통이 너무 넓은 바지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보다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핏이 잘 맞는 길이와 그 폭을 가진 나에게 맞는 바지를 맞춰서 입으셨을 때 우리가 처져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처져 보이면 더 기운 없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처져 보이지 않고 좀 라이트한 또 젊어 보이는 그런 룩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이 넓고 긴 바지도 역시 아재룩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 맞는 바지와 기본적인 로퍼 또는 스니커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년분들이 갖추셔야 할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재룩의 상징은 헤어스타일의 실루엣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우리 볼륨이 좀 꺼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수리의 볼륨은 적어지는데 옆머리나 뒤에 머리를 길게 내리는 경우에 정말 정사각형, 약간 이렇게 사각형의 헤어 실루엣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른쪽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윗볼륨은 살려주고 옆머리나 뒷머리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더 젊어 보이고 또 멋져 보이는 그런 헤어의 스타일,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그 위쪽에 볼륨이 좀 적어지다 보면 우리가 옆볼륨과 뒷볼륨을 좀 길게 가져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윗볼륨을 좀 풍성하게 가져가도록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면서 옆이나 뒤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은 세련된 그런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머리라든지 옆머리를 길게 가져가는 것, 뒷머리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서 위쪽은 평평해지는 헤어스타일보다는요, 오히려 좀 짧게 자르면서 위쪽 헤어를 좀 더 볼륨을 살려주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네, 역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성의 중년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윗볼륨을 살려주고 옆머리나 뒷머리를 조금 더 짧게 가볍게 가져가주는 것이 이제 좋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남성을 위한 중년 패션 스타일링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지혜와 여유, 배려의 깊이를 닮은 나만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트렌드보다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트렌드를 쫓지 않아도 이제 조금 더 트렌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겠죠. 우리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일상 룩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 아이템을 멋지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에게 맞는 핏을 잘 찾고 액세서리 컬러 매칭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큰 무늬를 일상 룩에 많이 사용하는 것과 너무 통이 넓고 긴 바지를 축 처져 보이게 입는 것 좋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나에게 있는 머리를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는 것보다는 나의 전체적인 그 헤어의 실루엣에 맞춰서 윗볼륨을 좀 살려주는 쪽으로, 그리고 옆은 좀 가볍게 가져가주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잘 못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옷에 자꾸 신경이 쓰이지만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멋지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주목하게 된다고 디자이너 샤넬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멋진 중년의 패션 스타일링을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